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장하시는 동안 코로나19 예방 절차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 중에도 본인과 타인을 모두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침 예절을 지켜주시고 발열 등 이상이 느껴지시면 바로 안내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공연 중 좌석 이동과 협의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침착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주십시오. 공연이 끝난 후에는 가장 뒷줄의 관객부터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퇴장해 주십시오. 또한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하여 출연자와의 만남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악원은 관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oday's show. Thank you for following COVID-19 safety procedures during your entrance. Please keep your masks on during the show to protect you and others. Don't forget to follow cough etiquette. And please let ushers know immediately if you feel any symptoms such as fevers. Changing seats during the performance is not allowed. It is also forbidden to record the sounds or videos of the show without agreement. Should emergencies occur, ease your way out under usher's guidance. You are advised to check your nearest exits in advance. When the show is over, make your exit without getting too close to each other, one by one. Starting from the back row. Please refrain from approaching performers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National Gugak Center will do its best to maintain comfortable and safe environment to enjoy Gugak performances. Thank you. Yeah.
하늘의 맑은 기운, 땅의 굳건한 정기, 그리고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효명 세자를 기르니 오이가 한밤사이 자라듯 쑥쑥, 대나무 한 계절 사이 자라듯 쭉쭉 자라고 자라고 자라 세자 책봉되니 온 나라 경사로다. 그리고 세자의 기쁨은 자연이었다. 꽃의 영원한 기운이 흐르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누구냐니까. 예, 저는 꽃을 찾아 나가던 나비입니다. 나비의 날개가 왜 그리 옹색하냐? 날 수는 있느냐? 아, 물론 있죠. 그럼 날아라. 예? 날으라니까.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점을 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부대접 하거든 잎에서나 자고 가자. 너나 나나 사람의 형상을 하였을 뿐 나는 하기요 너는 나비였구나. 자, 우리 여기에 어렵게 왔으니 자연을 벗삼아 한바탕 어우러져 보자. 능하고 정조대왕이 환생한 듯한 빼닮은 외모와 기품을 가진 효명세자.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있다 하여 동궁이라 불리는 곳에서 수십 명의 내관 궁녀들과 온종일 함께 하는데 그 왕세자의 하루를 보자 하면 해 뜨기 전 기상하여 부모님께 아침 인사드린 후에 아침 공부 조강, 낮 공부 주강, 밤 공부 석강, 여기에 더해 사이사이에 수시로 공부하는 소대, 밤중 침실에서 공부하니 야대, 정규강의 법강, 공예강
세상이 내가 책을 번역하는 누가 책을 외우는 내가 그리고 수업 시간을 통해 천자문을 시작으로 조경, 소학, 조략, 사략, 수학, 대학, 통감, 논어, 시전, 서전, 강목, 몽지교, 송감, 맹자, 어제자, 성평, 팔자, 백선, 육주, 약선, 굉장로, 주서, 백선, 조감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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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 매일 전날 배운 것을 평가하는 수시평가 5일마다 한 번씩 공식적인 시험 고강 통과하지 못하면 반성문 신세 통과하지 못하면 반성문 신세 여기에 더해 발소리 발탄이 격부해 부사올려 항구까지 지치고 지치고 지친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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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네 하지만 다시 초강, 중강, 석강, 소대, 야대 법강, 내강, 인강, 대강, 천자문 조경, 소학, 조략, 사략, 소학, 대학, 통감, 논어 시전, 서전, 강문, 몽지교, 송강, 맹자, 어제자, 성평, 팔자, 백선, 육주, 약선, 굉장로 주서, 백선, 조감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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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하지만 다시 초강, 중강, 석강, 소대, 야대 법강, 대강, 중강, 대강, 또 공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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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그중 오후 3시부터 5시 낮 공부 주강을 알리는 북소리가 동궁에 울리니 세자의 스승이 들어선다. 세자저하 오늘은 사람이 무엇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가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자저하는 이 주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라 하면? 사람은 평안함이 가장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겠지만 본디 사람이라면 어려워도 자라야 하는 법입니다. 추워도 뿌리는 죽지 않고 더워도 뿌리는 타지 않듯 뿌리만 잃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뿌리를 잃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자저하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소인의 뿌리는 바로 할아버지 정조대왕 성군 정조대왕이십니다. 정조대왕 효명세자의 할아버지이자 성군으로 칭송받았던 문화군주 할아버지? 할아버지? 백성들의 살림살이 몸처럼 화창했던 게 백성들은 날마다 홍내사
내 손자 효명아. 예, 할아버지. 밝은 달은 물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처럼 밝다. 물은 차갑고 따뜻하고 담담하고 짜며 빠르고 느리며 흐리고 맑고 흐르고 무인다. 푸른 달을 품는다. 푸른 달을 품는다. 물이 세상이고 정치라면 다른 세상을 사는 백성의 얼굴이겠지요. 옳지. 달은 물에 따라 움직인다. 달도 차갑고 따뜻하고 담담하고 짜며 마르고 느리며 흐리고 맑고 흐르고 보인다. 맑고 따뜻하여 달도 맑고 따뜻하듯 세상이 즐거우면 백성들도 즐거운 것이니 물이 먼저겠지요? 허나 달이 차올라야 물속에 달도 차오르고 달이 밝아야 물속에 달도 밝듯 백성이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즐거워지니 어찌 달이 나중이라 하겠느냐? 역시 할아버지십니다. 백성이 먼저겠지요? 그렇지. 영특하구나, 내 손자. 하찮아구나. 백성들은 날마다 홍내산 잔치연이 하늘까지 치솟는 길소리 북소리가 궁궐까지 저는 음악을 통해 춤을 통해 할아버지처럼 백성들의 즐거운 마음을 되살리겠습니다. 달이 차야 물속에 달도 차고 달이 밝아야 물속에 달도 밝듯 예약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에 태평성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소자 효명이 예약을 통해 백성에게 기쁨을 전하는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정치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의 뿌리는 백성이요 개인의 뿌리는 부모이니 예약을 통해 부모를 섬기고 노고에 감사하는 것이 예약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자 곧 다가올 어마마마의 생신을 위해 직접 만든 춤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내 손자 효명이다. 이 나라에 복이 될 기특한 세자구나. 같은 꿈
꾀꼬리 한 마리 노리는 모습이 이토록 아름다우니 분명 중전 마마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마마마 저와 하루 종일 공부하시며 중전 마마까지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동궁전으로 드시어 저와 내가 무엇을 물어보던 솔직히 답해 줄 수 있는가? 예, 물론입니다. 저와 편히 말씀하시지요. 곳곳에 불이 꺼진 집이 많아요. 아직 자기에는 이른 시각인데. 좋아, 개념치 마시옵소서. 자, 이제 동궁전으로 드시어 석수라 드시고 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군주가 될 내가 어찌 꽃냄새에 취해 봄바람에 몸을 맡기고 한가로이 책에만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겠소? 좋아. 저 꺼진 불들은 필경 이번 겨울 가난과 역병을 이기지 못한 백성들의 집일터 내 어찌 모른 척하고 밥을 쉽게 넘길 수 있겠소? 좋아. 말해주시오. 대체 무엇이 군주의 도리이며 내가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찌해야 옳은지, 이를 어찌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진정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어둠에 숨어 저마다 칼 한 자루씩 들고 나를 바라보며 이리로 다가오는 이리로 다가오지 않는가? 누구냐? 좋아! 좋아! 여봐라! 물 건너 산 넘어 저번 곳 백성들 사는 누구냐니까?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역신들, 너희였구나. 모든 너희들 때문이구나. 나라에 대한 원망이, 임금에 대한 한탄이, 물 건너 산 넘어 궁궐까지 당도
어둠 어둠에 숨어 저마다 마음속에 칼 한 자루씩 들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이리로 다가오는 백성들 보아라 나를 꾸짖고 있지 않는가
백성들이 사는 나라 조선, 내 조선을 지키리라. 좋아. 분명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지만 나 효명,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 백성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손수 챙길 것이니 내과는 서둘러 배를 준비하여라. 예, 좋아. 초취하오!
백성들은 이제 한시름 놓은 듯하옵니다. 좋아. 그런데 조하께서 하루도 놓지 않으시는 그 예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듯 맺고 이어가는 것 사이에는 푸는 것이 있다. 하늘과 사람과 땅이 하나이듯 맺고 풀고 이어가는 것은 하나이니 우리 인생도 춤처럼 맺기 위해 태어나고 풀기 위해 죽고 이어가기 위해 후손을 두는 것이다. 춤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담고 있으니 어려운 글로 백성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름다운 춤과 음악으로 백성에게 다가가야 한다. 아름다운 제자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 한 송이 꽃이 되어 피어난데 천만년 피고진 꽃처럼 하늘에서 내린 우리 세상 아마 꽃대고 영화로 미는 물처럼 흘러 내리니 마음은 기름지고 백성은 건강하네 온 나라의 세자 아는 것이 아니다. 멋은 겉멋과 속멋이 있다. 멋은 너무 완벽하면 안 된다. 멋은 완벽하다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다. 멋있다는 조언과 첨언을 할 수 있지만 완벽하다는 다르면 틀리다는 말이다. 부족한 듯 남겨두어야 자연을 벗삼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나의 부족함을 후손들에게 멋스럽게 남기노니 나의 하루를 본받아 후손들이 조언과 첨언을 곁들여 우리의 예약, 백성을 위한 예약을 완성하라.
관객 여러분, 공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뒷줄의 관객부터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퇴장해 주십시오. 또한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하여 출연자와의 만남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oday's show is over. Please make your exit without getting too close to each other, starting from the back row. Also, please refrain from approaching performers to maintain social distancing. See you again. Thank you.